자, 문제 읽어주세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5cm, 3cm이고 높이가 2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이어 붙여서 그림 1과 같이 입체 도형을 만들었다. 이때 만든 입체 도형의 가운데는 그림 2의 입체 도형과 같은 모양의 공간이 비어 있었다고 한다. 그림 1의 입체 도형의 건너비를 구하시오. 건널비? 이야, 이게 어렵네. 선생님이면 괜찮네. 건널비면은 이게 왜 이걸 줬을까? 왜냐면 이거의 건널비 구하면은 이 안쪽의 건널비가 다 구해지는 거네. 맞아요. 그럼 이거의 건널비 먼저 구하자. 이쪽으로 봤을 때는 몇개 있는지 개수만 세면 되나? 요 사이즈랑 요건 또 넓이가 다른 거 아니야? 봐라, 이거는 10짜리지. 문제 너무 심한데. 근데 여기로 봤을 때는 15짜리잖아, 15짜리. 그러니까 10짜리를 A라고 하고 이걸 15짜리라고. 6짜리지. 네. 시라고 할게. 그럼 여기서는 A가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있지. 뒤에도 여덟 개 있으니까 16개 나왔나?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있지. 위아래. 16.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19, 11, 12. 그렇겠지. 네. 근데 어차피 얘가 비어있다고 해서 여기는 건널비가 아니지, 이거. 아, 어떡해요? 아, 그리고 또 여긴 세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를 세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안 세면 되지. 이것도 세면 안 되네, 이거. 빵꾸니까. 아, 어렵다. 빵꾸다. 빵꾸는 세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로 셌었는데. 아, 일곱, 여덟 개로 셌지. 근데 빵꾸 두 개를 빼야지. 그, 네개 빼니까 열두 개지. 맞습니다. 여기도 열두 개지. 8개 빼니까 16C지. 이게 내부가 되겠지. 네, 외부는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10개니까. 20B가 되겠지, 위아래. 아, 근데 그 옆면도 있으니까 40B죠, 40. 아니지, 옆면 A인데 무슨 소리야? 20A가 되겠지. 근데 A랑 얘랑 얘는 넓이가 똑같잖아요. 왜? 당연히 똑같죠. 왜냐하면 이게 한 직육면체인데 당연히 이 직육 이 직사각형이랑 얘는 똑같은 거죠. 넓이가. 여기 넓이 15고 얘는 몇이야? 얘도 12지 얘는. 높이가 2잖아. 달아 그러니 요? 알았어? 네. 그러면 여기도 4, 8, 9, 10, 11, 12 더하기 근데 여기서 엄청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아니요. 지금 이걸 A라 그랬잖아. 네. 여기 10개 있는 거 맞지? 뒤에도 10개 있잖아. 네. 근데 여기 안에도 있잖아. 이게. 근데 그거는 이미 여기 샜네. 네. 큰일 날 뻔. 위아래도 마찬가지지. 맞아요. 그다음 뭐 남았어 이제? 예.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24C. 가서 하세요. 오 마이 갓.
480. 1040. 깜빡이야.